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차박을 하러 왔어요. 요 아이는 저의 새로운 붕붕이입니다. 요게 레이 캠핑카인데 구입한 지는 좀 됐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요 레이 캠핑카로 캠핑을 하러 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아, 첫 게시부터 비라니. 그래도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왔으니까 얼른 피칭을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 또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 FCMM 제품으로 입고 왔는데, 사실 FCMM 제품은 제가 집에서 거의 교복 수준으로 입고 있거든요. 진짜 너무 따뜻하고 편해가지고 제가 만족도가 너무 커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예쁘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들로 몇 가지 골라서 왔는데 오늘 캠핑하면서 또 소개시켜드릴게요. 그럼 비가 많이 오니까 얼른 피칭부터 해볼게요. 앞에 캥거루 포켓이 있어가지고 간단한 소지품을 넣고 빼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비가 진짜 많이 와요. 지금 근데 입김이 이렇게 나는데 지금 하나도 안 추워요. 옷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제가 사실 저번 주에도 요 바지 크림 색상으로 입고 캠핑 갔었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멜란지 색상으로 입고 왔는데 컬러가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색상으로 골라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전 집에서 거의 진짜 이것만 입고 다녀요. 진짜 단벌신사처럼 맨날 이것만 입고 돌아다녀요. 포근한 기모 원단이라서 엄청 부드럽고 신축성이 좋아서 활동하기가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새우 구워 먹으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좀 구워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바다의 냄새가 나고 있어요. 와.
여러분 진짜 비가 하루 종일 와요. 오늘 불멍하려고 장작도 가지고 왔는데 불멍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두터운 아우터를 안 입고 피칭하거든요. 좀 두터운 아우터 입고 피칭하면 불편한 감이 있는데 요거는 과하지 않은 오버핏이라서 되게 활동성도 좋고 되게 가벼워가지고 오늘 진짜 따뜻하게 피칭했어요. 저녁은 원래 장작불 피워서 먹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비가 오니까 그냥 여기다가 바로 끓여 먹으려고요.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히터 틀고 앉아 있으니까 와 진짜 엄청 아늑하고 좋아요. 오늘 진짜 꿀잠 잘 것 같아요. 자기 전에 간식 좀 먹으면서 책 좀 보려고요. 여러분 굿나잇. 저는 이제 자려고요. 내일 아침에 봐요. 잘자. 100 grand, you're worth every second I could spend. Don't know what the future holds, but we'll always have our songs, and you'll always have a person to call home. Wanna throw away the key.
know this moment's not forever, but we could be. Everyone, 어제 비 오고 나서 날씨가 지금 맑은데 엄청 추워졌어요. 지금 우피랑 산책 가려고 나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이렇게 패딩 입어줬어요. 이 패딩이 가볍고 베이직한 디자인이라서 이렇게 한파시에 캐주얼로 즐겨 입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그리고 일반 패딩 대비 높은 함량의 충전재를 사용해서 보온성이랑 보건력도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럼 우피랑 산책하고 올게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은 이렇게 차에서 간단하게 아침 만들어 먹으려고요. 제가 풍경 보면서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차문을 다 열어뒀는데 차문 열어두니까 차원도 좀 추워가지고 이렇게 집업 자켓 입어줬어요. 이게 반하이넥 집업이라서 목이 엄청 따뜻해요. 목이 따뜻하면 체온이 3도 정도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입었을 때랑 벗었을 때랑 차이가 엄청 나요. 오늘 아침 메뉴는 애플파이 만들어 먹을게요.
여러분들, 그럼 저는 이제 얼른 철수하고 집으로 가볼게요. 이제 정리하고 집에 가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FCMM 제품을 입고 캠핑을 즐겼는데 진짜 너무 따뜻하고 즐거운 캠핑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버킷댓도 구독자 이벤트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구독자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저는 이제 가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